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들이 소문을 넣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2절 36절입니다. 바예히 미셰파르 하올라 있었습니다. 예히, 예히는 하야 동사고요. 있었습니다. 하야 있었습니다. 미셰파르는 숫자다. 하올라 번트 오프링. 홀 번트 오프링이죠. 완전히 태우는 것. 그 올라라고 합니다. 불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 그 수트로 만드는 것이 올라죠.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것이 미셰파르가 아쉐르 그것은 헤비우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하카할 카할은 회중들이 가져왔습니다. 바카르 쉐비임. 바카르가 70이었습니다. 바카르는 소죠, 숫소. 그 다음에 엘림 메아. 엘림은 아일이고요. 아일은 순양을 말하죠. 그리고 케바시. 케바시는 갑 케베시가 메아 백 200마리였습니다. 메아는 백인데 이제 마타이 200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타이 200마리였습니다. 아일은 라메드가 붙은 것은 수소, 수소고 그다음에 케베시에서 쉬 하는 것은 어린 양, 케베시 이것은 어린 양이고요. 메아타이 2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레 올라 올리도록 번트 오플링 하도록 번제하도록 했죠. 라 아도나이 주님께로 콜 엘레 이것들 모두를 번트 오프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움 제물을 할 때는 소도 바치고요, 양도 바치고 어린 양도 바쳤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할때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케베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33절 베 하카다심 하카다심은 가다시 카다시는 to be set apart, consecrated, 분리하다, sanctify하다, 떼어내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된 것들은 성별되었다. 집집마다 양을 예를 들어 10마리 키우면 한 마리씩, 소가 두 마리면은 한 마리를 이렇게 성별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가다시 성별했습니다. 바카르 소가 셰시 메오트 6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촌, 초는 양이죠. 초니 셜로셰트 알라핌 3000 마리였습니다. 이걸 보면 수소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면은 한 집에 양을 한 마리씩 가져오고 그다음에 수소를 또잘 사는 사람 그한 마리씩 소를 가져왔다면 3600호의 가정에서 카다시 성별된 것을 드려지지 않았을까? 유다 백성들 인구도 많았는데 좀더 바치지. 하여튼 성별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주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성별된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 숫자 가정으로 따지면은 뭐 인구의 뭐 절반도 안 되겠죠. 뭐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라크 그런데 아쿠아님
고아님들이 라크는 그러나 그런데 고아님은 고헨의 복수형이죠. 남성에는 임이 붙어서 복수형 만들죠. 그래서 고아님 아유 있었습니다. 리 메아트 숫자가 작았습니다. 리 메아트 메아트는 메아트는 리틀 휴원에서 휴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베로 야헬루 레 하페시트 야콜은 껍데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콜은 할수 있었는데 무엇을 할수 있었냐면 레 하페시트 레 하페시트는 파샤트는 희필령이네요. 그렇죠. 벗기다라는 뜻이죠. 레이드 메이크 대시 스트립 오프 그래서 파샤트 그래서 껍질을 그러니까 양의 껍질을 벗기는데 배로 할 수가 없었다. 뭐가 코하님들이 숫자가 적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로 제사장이 숫자가 좀 작기도 했는데 양들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그런데 좀 어떤 책에 보니까 뉘앙스에서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를 해왔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아세르상 이런 것들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동조했던 그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하여튼 라크 코하님 하유 레리 메아트 숫자가 작았습니다. 메아트는 숫자가 작았습니다. 메아는 100인데 메아트 하면은 숫자가 적으네요. 예, 그래서 베로 야헬루 레 하페쉼 예, 껍질을 벗길 수가 다 없었습니다. 에트콜 모든 하올로트 번제물들을 할 수가 껍질을 다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 예하제쿰 그래서 바 예하제쿰 그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자크는 힘을 주다라는 말이었어요. grow firm, strong, strengthen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하제쿰 강하게 하였습니다. 아헤헴 할 할빔, 하레빔, 레위 형제들이 아흐는 형제죠. 형제인데 레위 형제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들을 형제라고 같이 일컫네요. 그쵸? 원래 형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이제 고하님으로 이제 성전에서 오퍼링 올라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제 껍질 벗기는 것은 도와줬다라고 그 양을 잡는 거 소를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잡는 것이고 일단 잡고 나면은 이것을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옆에서 껍질을 벗길 때는 다리도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고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쵸? 아드 켈로트 끝날 때까지 칼라는 컴플리트 엔드 아드 켈로트 하 멜라하는 작업이죠. 아큐페이션 워크 그 작업을 켈로트 끝나도록 칼라의 부정사형 칼라의 부정사에 오가 붙었죠. 바브의 오, 켈로트, 켈로트 이렇게 되겠죠. 아드 켈로트 하멜라 하. 왜 아드
이트 카데슈 그들이 할 때까지 이트 카데슈는 카다시 카다시는 sanctified 거룩하게 하다 consecrated 하다 하코아님 제사장들을 이트 카데슈 하도록 기다렸다. 이것은 이제 거룩하지 않았던 하코아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무엇이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상제물을 만진 자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도 그렇고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성결치 않았죠. 또 스스로 이제 혼자 이제 성결 의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도록 이트 카데슈 늦게 온 사람들 이트 카데슈 하도록 그들이 이트 카데슈 하다시 할수 있도록 인력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보충을 했죠. 기인은 아 레위임 이실레 레바브 야샤르는 바르다 스트레이트 라이트 올바르다 했죠. 레위 사람들이 이셜에 올바랐다. 레바브 예, 마음이 그리고 레 히트 카디쉬 메 하코하님 메는 여기서 프람인데요. 메는 보다도 그래서 제사장들보다도 더레 히트 카디시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 더 마음이 야샤르했다. 이시레 레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자기 그 임무를 하도록 더 빨리 그 성결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쵸.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코아님들은 없었잖아요. 그쵸. 레위 사람들은 사실상, 성전에서 문지기하고, 잡리를 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5절. 웨감, 올라, 라 로브. 참으로 감은 참으로 더군다나 정말 올라논 여기서는 번트 오프링이죠. 새까맣게 재로 태우는 번트 오프링 태움제 완전히 태움제 랄로브 많았습니다. 헤레베는 헬레브는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 하, 셀라밈. 그리고 셀라밈은 셀렘은 피스 오프링. 예, 피스 오프링은 화목 제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다음에 그 살을 우리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셀렘이 되셨다. 그래서 셀라민 화목 제물 네샤힘은 네쉐크 붓는 제물 네쉐크 부음제 네쉐크 라올라 번트오프링에 번트오프링에 붓는 제물 예뭐 이거는 조금 하여튼 이건 라올라는 많이 부어버리면은 불이 꺼질 거니까 조금씩 부었겠네요 그쵸 라올라 올라에 붙는 네쉐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쿤 아, 예.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르면은 너무 뜨겁고 불이 위험하니까
그때마다 내 셰흐를 살짝살짝 부어서 불이 적당하도록 했겠네요. 그쵸? 불씨가 안 붙을 때는 내 셰흐를 안 붙지만은, 불이 너무 활활 탈 때, 기름이 막 타서 막 불이 막 올라올 때는 내 셰흐를 부어야, 그쵸? 헬레브가 불에, 기름에 막 타면은 숯에 이렇게 불이 막 붙잖아요. 그럼 내 셰흐를 살짝살짝 뿌려야 되겠네요. 그쵸? 바, 티콘, 그리고 쿤 세웠습니다. 아보다트는 서비스, 섬기는 일을, 이리하여 쿤 아보다트 웨이트 아도나이, 그리하여 세워졌습니다. 쿤의 니팔렘, 티콘, 티가 붙어가지고 티콘 이렇게 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아보다트 예배들이 서비스죠. 아보다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드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아보다는 섬기는 일. 그래서 예배 아보다트의 예배가 베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강화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배가 없었는데 그 예배를 강하게 했다. 36절 보겠습니다. 와 이시마 예히즈기야후 히스기야가 즐거워했습니다. 샤마는 rejoice, be glad. 쉐마하고 글자가 참 비슷하네요. 그건 아인인데 그냥 쉐마 해가 헤트가 붙어가지고 샤마 즐거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웨콜 한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하헤힌, 그것은 하헤힌, 하헤힌은 쿤 세우다, 그들이 세우다. 그들이 헤힌은 하헤힌은 하 플러스 정관사죠. 헤힌은 이것은 준비하였음, 네, 그렇죠. 준비하였음에 대해서 준비한 것, 준비하신 것. 하헤신, 정관사 맞나요? 하 엘로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즐거워했습니다. 예, 무엇을 준비했으면 라암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것 그것은 키는 데포웬이죠 그것 왜냐하면 그때에 키웨 피트 옴 하야 하다바르는 말인데 말거리 스토리 이것은 이벤트죠. 메탈 문제 그래서 다바르 이 일이 하야 있었습니다. 메 피트 옴 피터 옴하게 있었습니다. 피터 옴은 갑작스럽게 피가 터지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니까 피터 옴 예. 그래서 피터 옴하게 하야 하다바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키 그때가 예. 그 왜냐 자기 아버지까지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려서 백성들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뭐 이런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정말 백성들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쉐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무엇이 야, 이 일들이 나바르 핫다바르 이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